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 다 있을 줄 알고 좀 찾아봤는데 별로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꼭 필요한 필수용품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크레이트, 우리가 캔넬이라고 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새끼 강아지 입양했을 때 이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놓으면 정말 유용해요. 두 번째는 육각장입니다. 육각장. 네, 육각장 뭐라고 하죠? 이 펜스죠, 펜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육각장과 캔넬이 사실 다 필요해요. 특히 애기들은 이게 뭐가 위험하고 뭐 괜찮은지 잘 모르고 호기심 많은 이 새끼 강아지들이 아무거나 다 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잘 이렇게 맨눈으로 관찰하지 못할 때는 이런 육각장 같은 곳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니면 내가 잘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에만 이 육각장 안에서 생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오랫동안 육각장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이거 미국에서는 강아지 키우면 무조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되게 간과하고 있죠. 베이비 게이트.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 공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차단을 해놔야지 이게 되지, 나중에 교육해야지 이게 훨씬 힘들어요. 네 번째, 뚜껑 있는 쓰레기통. 요즘은 뭐 거의 다 쓰레기통이 있긴 한데 이 뚜껑 있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쓰레기통.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뭔 짓을 해도 열 수 없는 쓰레기통을 말해요. 분명히 호기심도 많고 또 식욕도 엄청날 거고요. 쓰레기통에서 뭔가 과자 아니면 우리가 뭐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걸 넘어뜨리거나 가지고 놀면서 한번 잭팟이 터졌다, 이게 진짜로 와 이 안에서 너무 맛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도 원천 차단을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장난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계속 놀아주고 그럴 수도 없고 잘못 놀아주면 손이 장난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물었을 때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밀게 되면 이 손이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고 재밌잖아요. 그럼 이걸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물려고 하거나 발을 물려고 할 때 올바른 장난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장난감들도 처음부터 많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료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료. 단 중요합니다. 전 연령용 사료를 주면 안 돼요. 새끼 강아지들을 입양했을 땐 전 연령용이 아닌 무조건 퍼피 사료로 급여해 주시고 꼭 뒷면을 확인해서 사료의 양을 결정하셔야 돼요. 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퍼피 사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골관절 질환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퍼피 사료를 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네, 간식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죠. 이빨이 나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간식은 먹어도 돼요. 우리가 간식을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식을 줬을 때 사료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교육이 더 중요해요. 올바르게 교육한다. 공짜로 주는 간식은 절대 주지 마시고 교육적으로 간식을 준다면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간식은 준비하셔야 돼요. 여덟 번째, 이것도 간과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네, 트립 파우치, 간식 주머니. 강아지들 2개월만 넘어도 성경과 배우는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홉 번째, 산책 줄과 하네스 아니면 목줄 이런 거 미리 구매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산책 연습도 해야 되지만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밥 먹을 때마다 하네스, 목줄, 그리고 산책줄을 채우고 먹이세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빼주세요. 아기 때는 식욕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먹는 게 최고거든요. 밥 먹는 게 최고인데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차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찼을 때에 좋은 감정이 들까요? 나쁜 감정이 들까요? 좋은 감정이 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아 우리 뭐 지금 산책 안 할 거니까 지금 안 사놔도 돼가 아니라 이때부터 적응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열 번째, 빗질하거나 발톱 깎거나 이런 것들, 그루밍 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미리 구매하셔서 적응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사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처음부터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끼 강아지 입양하기 전에 저는 또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죠? 네, 이 어댑틸인데 훈증형도 괜찮고 저는 우선 목걸이형을 추천해요. 이게 연구 결과를 제가 논문을 확인했을 때 목걸이형을 강아지들한테 입양 당시부터 이렇게 새로운 집에 와서 입양했을 때부터 채워놓으면 집안에 대한 이 적응도가 훨씬 더 적응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끼 강아지 입양한다고 상담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퍼피 클래스 할 때 무조건 이 제품은 이제 스타터 킷으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준비하셔도 네,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유기견 입양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